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안양이라서 야간하잖아요. 네네. 근데 김봉기사님 야간 할 일 있잖아요. 네네. 야간 작업.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 여기서 10시에 머물 건데 밥을 못 사먹으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제일 손 닦았어요. 네. 제일 문의가 많으신 게 썬바가 너무 먹고 싶은데 딱딱하대요. 그래서 늘 저희들이 이렇게 먹는 거를 늘 보여드리긴 했는데 네. 이렇게 그냥 먹기엔 요즘에 좀 겨울이니까 어때요? 딱딱해요. 조금 딱딱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요. 먼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오트밀 썬바인데 네. 이렇게 시리얼처럼 이렇게 뚝뚝 빠개서 넣어요. 얘를 먹어야 든든해요. 오늘 이것만 먹고. 단백질만 먹기에는 배가 좀 고플 수가 있어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자, 두 잔을 만들어 볼게요. 제 것도. 저도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오늘 하나도 음식을 못 먹었어요. 네. 단백질만 먹었고, 그래도 저녁인데 사먹으러 갈 수도 없어요. 김봉기사님 야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요렇게. 자, 이렇게 좀 딱딱해요.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쵸. 먹기가 저도 힘든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엔 좀 딱딱할 수 있는 썬바 오트밀을 이렇게 양쪽으로 잘게 잘게 부숴서 넣어요. 그런 네. 다음에 우선에는 자 단백질을 이렇게 넣어요. 한 스푼. 네네네.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좀 많이 들어갔네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오늘 썬팩이잖아요. 썬팩. 네. 썬팩 식사잖아요. 그쵸, 썬팩이죠. 네. 썬팩 식사인데 누플러스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든든히 요즘에는 조금 든든히 드셔줄 필요가 정말 있어요. 그러면 썬바가 들어갔고. 네, 누플러스가 들어가고 단백질이 들어가고 한 스푼씩만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것도 이렇게 넣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포춘을 넣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포춘을 음료로만 타 먹는데 밥에도 넣으세요. 네. 균형이 맞게. 그래서 또 네, 이렇게 네,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는 한번 저희가 콰이너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콰이너리 썬팩. 썬팩이 너무 중요하니까 썬팩 밥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요거를 넣어볼게요. 균형을 담당하는 콰이너리.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양 네. 오행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든든해요. 몸도 네. 가볍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어 먹을 텐데, 네, 네. 지금 이렇게 썬팩에다가 네. 추가된 게 뭐냐면. 단백질하고 썬바가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안양점에 이렇게 수저가 네. 없어요. 그래서 네. 조금 일회용으로 조금 해서 먹어볼 텐데요. 네, 김보사님 죄송한데 제가 먼저 맛을 볼게요. 네. 네,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거를 수저로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막 콕콕콕콕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식사죠. 식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안에다 넣고 꼭꼭 씹어서 드셔주면은 든든하고 살도 안 찌고 요즘같이 이렇게 아 진짜 겨울에 많은 열량을 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썬바에도 저희 열량 다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식이섬유도 좀 많고 어쨌든 굉장히 뭐랄까 맛있으면서도 살 안 찌는 식사, 힘이 나는 식사. 네,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됐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수저에 묻었잖아요. 네네. 먼저 좀 먹어볼게요. 네네. 네. 일단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에는 아, 얘를 많이 먹고 싶을 거예요. 네, 썬바를. 썬바니까. 근데 저도 썬바를 하나 먹어볼게요. 네. 한결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화이널리가 들어갔으니까 어떨까요? 약간 달달한 식사는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식사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영양 가득한 균형이 맞는 식사로 네. 네. 정말 이거 먹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균형이 맞고 영양이 충분하니까 저녁 식사로 네. 한번 썬바 요런 식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김봉기사님 저희들이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